네, 오늘 필속옷에서 소개해드릴 이 소도문은 토닝볼이라고 하는데요. 웨이트볼이라고도 한대요. 되게 매끈해 보이죠? 네, 그 크기가 작고 귀여운데 덤벨처럼 무게는 꽤 있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안에 모래가 들어있어서 무게감이 좀 있고 이 작은 공을 이용해서 신체의 무게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대요. 토닝볼의 크기와 무게도 다양하고요. 이렇게 오늘 작고 귀여운 공으로 운동하니까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공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죠? 아, 네, 맞습니다. 브이로그에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거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 토닝볼 이용해서 지금 바로 운동 시작해 볼까요? 하고 첫 번째 런지부터 진행할게요. 자, 오른쪽 다리 앞쪽에 왼쪽 다리 뒤로 손 찾아 자세에서 준비. 호흡 천천히 마시면서 양팔 벌려 오른 엉덩이 늘리면서 다운. 호흡 뱉어주면서 그대로 업 올라올게요. 다시 한 번 더 둘. 숨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다운. 호흡 내쉬면서 오른쪽 발바닥에 체중 실어서 일어날 거예요. 다시. 숨 천천히 마시고 측면 삼각근과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써주면서 상하체 근육에 다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 한번 해볼 거예요. 골반 말리지 않게끔 흉추가 말리지 않도록 진행해 줄 거고 손이 올라갈 때 과하게 승모근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실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자, 세 번만 더 하나 다시 둘 자, 다리 모아주시고 자, 두 번째 동작 사이드 킥 동작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다리 중앙, 왼쪽 다리 발끝 포인 오른 무릎 살짝 접고 손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삼각근 그렇죠, 중둔근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왼 다리 들어 올릴 때 상체가 너무 오른쪽으로 갸우뚱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거예요. 지금 지지하고 있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자, 다리 바꿔서 바로 왼쪽 다리 중앙, 오른 다리 발끝 포인 다시 내쉬고 체중은 계속 왼쪽 다리에 지지하고 있는 쪽 중둔근이 조금 더 힘들어요. 다시 자, 왼쪽 다리 삔리되지 않도록 무릎 접어주시고 골반 중립으로 두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마무리하고 저희 세 번째 스쿼트 동작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다리 어깨 넘도 넓이로 넓게 양손 앞쪽에 토닝볼 숨 천천히 마시면서 그대로 무릎 모이지 않도록 앉아주셨다가 호흡 뱉어주시면서 어중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골반 앞쪽이 평평해질 때까지 일어나주세요. 자, 승모근 너무 과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무릎이 너무 앞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엉덩이 뒤로 보내주시고 내쉬면서 업 올라올 거예요. 다시 숨 들이마시고 자, 하체에만 너무 집중한다고 상체 너무 으쓱 승모근 과하게 올라오면 안 돼요. 다시 여기서 무릎 위치를 못 찾겠는 분들은 두 번째 발가락 방향 쪽으로 무릎을 보내면서 앉아주시면 돼요. 그대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골반 말리지 않도록 오리궁대인 계속 유지해 주시고 세 번 더 하나 다시 둘 체중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마지막 셋 자, 이렇게 저희 네 번째 동작으로 들어가 볼게요. 롤다운 동작 들어갈 거고 앉아서 진행할 거예요. 다리 골반 넓이 뒤꿈치 쿡 손 앞으로 나란히 손등이 천장 바라볼 수 있게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저희 아래 척추뼈부터 말아서 내려갈 거예요. 마시면서 다시 골반부터 아래에 있는 척추뼈 하나하나 말아서 C컬 만들고 숨 천천히 마시면서 다시 돌아올 때 경추, 흉추, 요추 하나씩 편다 하는 느낌 하에서 움직일 거예요. 배꼽을 계속 척추 아래쪽으로 당겨주면서 허리가 꺾이거나 통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해 볼게요. 자, 토닝볼 잡고 있는 손에도 과하게 긴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깨 긴장은 툭 풀어주시고 마시면서 다시 골반 말아 내려갔다가
머리 가슴 허리 세워서 허리 일자로. 마지막. 내려. 자, 여기서 손 살짝 내려주시고 이제 다섯 번째 오블리크 동작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스타트 자세는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손 앞으로 나란히 호흡 뱉어주면서 왼쪽으로 흉추 회전, 왼손 시선 같이 따라가면서 왼의 복사근에 힘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숨 천천히 마시면서 허리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손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둘, 호흡 마시면서 되살려. 자, 팔이 내 몸통에서 멀어질수록 코어에는 더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끝 멀리 주면서 진행해 보시고. 자, 마지막. 숨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이번에 반대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더. 자, 무릎이 돌아가지 않도록,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흉추 쪽에만 회전할 거예요. 배꼽 아래에 있는 근육들과 저희 뼈대들은 그대로 고정한 채로 상체에만 회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 그대로 돌아오고 팔 내려서 휴식. 자, 이렇게 토닝볼 이용한 다섯 가지 동작 마무리해 볼게요.